네, 교육위원사 이태규원입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수박은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인간 형성의 과정입니다. 아이들의 인격 형성은 학교뿐 아니라 그 사회나 공동체를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나 규범의 영향이 크기에 정치권이나 사회 지도층의 올바른 언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반교육 세력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장 간담회에서 수박을 먹었더니 강성 지지 세력인 개딸들이 수박을 처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엊그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비리 의혹을 비판하는 당내 청년들도 수박으로 공격했습니다. 수박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여름철 대표 과일입니다. 이 고마운 과일이 개딸들에 의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부정적 정치인을 상징하는 용어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수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수박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으며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수박으로 공격하고 놀린다면 교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아름다운 과일을 부정적 정치인의 대명사로 왜곡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말을 파괴하는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날치기는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워 달아나는 짓이나 도둑 외에도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들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정치 행태가 얼마나 문제가 크면 국어사전에 이렇게까지 정의되어 있겠습니까? 사전대로라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날치기 정치고 민주당은 날치기 정치 세력입니다. 민주당이 겉과 속이 다른 정치 세력의 원조는 맞습니다. 오죽하면 2년 전 뉴욕타임스는 4.7 재보궐선거의 민주당 참패 원인으로 내로남불을 꼽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소위 친명과 비명 간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막 나가는 정치라지만 아이들까지 병들게 하는 것까지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치에 내 편과 내 편의 갈라치기가 아닌 옳고 그름, 도덕과 양심의 잣대를 살리려면 강성 정치 팬덤 세력의 무분별한 비호로 인한 우리말 파괴와 왜곡 행위를 금지하는 여야 간의 합의가 교육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원내대표께 제안, 저기 건의드립니다.